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 그리고 평양에서 막 돌아온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외교부 이호영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전에도 백마 타고 저 백두산 말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은 여러 번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번처럼 말을 타고 올라간 모습은 처음 공개됩니다. 네. 영상 준비됐으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네. 사진인가요?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네. 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백두산에.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오르고 있고 누구죠? 김여정 부부장이군요. 바로 뒤에 여동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백마를 탄 부분이 이채롭고요. 네. 네. 백두산 정상 장궁봉이라고요. 네. 북한 네. 매체는 이를 새로운 신화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이번에 걸으신 군마 행군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말 위에서 이렇게 웃음도 지어 보이고 네. 네. 여유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추워 보이기도 하는 건가요? 네. 제 생각인가요? 네. 수행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 백마가 뭐 백두혈통의 네네. 상징? 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지금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네. 타고 그것도 김여정 혈육이죠. 또 수행원과 함께 이렇게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으로 전 처음 봅니다. 하지만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는 것은 네. 군대 결심할 때마다 올라갔던 전례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 김정일 위원장 때도 있고요. 네. 김일성 아마 저 수령 때도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네. 하얀 말은 백두혈통만 타는 것으로 옛날 사진도 네.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소년 시절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런데 흰말을 주로 이 김씨 가계도에 네. 있는 사람들 위원장의 모습이고요. 사진이 더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이것도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네. 모습을. 이 사진은요? 아.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6살, 7살 때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2016년경에 공개된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부자가 나란히 백마를 타는 모습이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정말 새하얀 백마고 말의 장식도 화려하죠.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면 네.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의 사진과 똑같이 연출한 것 같은. 그렇죠. 선대의 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네. 그런 이미지를 좀 차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사진을 좀 몇 장 더 볼까요? 네. 보면서 이 기자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모습도 이제 백두산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네. 위에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회원들 사진도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네. 네. 지금 이제 맨 앞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뭐 힘차게 달리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김여정 부부장 또 조영원 부부장 모습이 보이죠. 네. 이 핵심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 백두산에 오르는 그런 모습. 조영원 부부장은 조직지도부 이름입니다. 부부장 네.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뭐 김여정 부부장에 비해서는 좀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지지만 네. 사실 근래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네. 인물이죠. 화면을 보니까요. 그 말들 중에 저 그 앞에 그 김정은 위원장 말과 김여정 부부장 네. 네, 말의 그 앞에 이 이마 부분과 가슴 부분에만 어떤 특이한 마크가 있는 것 결장식? 같아요. 네, 이걸 이제 따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굴레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의 머리와 이 몸통이 씌우는 그런 어떤 장식인데 이 보면은 과거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었죠. 김경희나 네. 김경희가 김여정 부부장과 나란히 말을 타던 모습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나란히 백마를 타던 모습 때도 보면 딱 백두혈통에게만 저 모양의 장식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백두혈통의 상징을 표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이 기자, 중요한 결정했을 때마다 백두산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그건 좀 개연성이 있는 분석입니까? 그렇죠. 뭐 가장 가깝게는 2018년도에 작년 초부터 북한이 어떤 대외 정책의 기조를 크게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이 2017년 12월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어떤 중대 결심을 하는 듯한 고심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게 국민들에게 가장 뭔가 네. 신호를 보내는군요. 중대 결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앞에 보면 뭐 2014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 3주기 때도 백두산에 네. 찾았고 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3년 2월에 이 고모부이자 뭐 후견인으로도 불렸던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도 백두산을 방문했던 그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양 월드컵 예선전 다녀온 우리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주 특이한 경기라고 왔어요. 너무 특이해. 네. 이 해외 외신은 뭐 기괴하다, 유령 경기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산무 경기라고 지금 얘기가 됐어요. 네. 관중이 없고 중계가 없었고 득점이 없었다. 0대0으로 네. 끝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저런 네. 남북 경기는. 먼저 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올린 이제 직접 관람하면서 본 영상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텅 빈. 네, 저 김일성 경기장이 좌석으로는 한 4만 석이 좀 넘는데요. 네. 사실 꽉 채우면 한 6, 7만 명까지 들어가는 큰 경기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를 이제 텅 비운 채로 경기를 했습니다. 좀 애국가가 연주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아시아 축구연맹 깃발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충돌이 있었던 그 네. 과정 경기가 아주 거칠었다고요. 네, 네.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0대0으로 네. 0대0. 끝났고요. 네. 관중석은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령 경기다라는 이 홈의 네. 이점을 포기하고 저렇게 스스로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경우를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저 입장에서 사실 중계권도 그렇죠. 팔고 그랬으면 입장 수익도 그렇죠. 있고요. 뭐 달러도 벌고 했을 텐데 선수들이 호텔에서도 거의 나오지 못했고 사실 네. 뭐 경기 중에 뭐 선수들이 호텔 밖으로 나갈 일은 별로 없지만 네. 특히 휴대전화 못 갖고 들어가고 노트북 못 갖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네.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는 전자기기 반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제재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노트북 가져가지 못했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베이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호텔이 국제 호텔이기 때문에 사실 그 호텔 안에 뭐 기념품 가게도 있고 서점도 있고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귀국한 선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호텔 안에서조차도 뭐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거나 기념품 가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게 좀 제한됐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그냥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동안에 이례적이죠. 남북 화해 움직임이 있으면서 우리 네네. 취재진이나 네. 우리 저 대표 선수들이 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있고 나서 뭐 8월에 좀 축구와 관련된 민간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의 분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텔에서 국제 호텔이니까 인터넷 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취재진이나 뭐 우리 관계자들도 좀 자유롭게 사용료만 내면 인터넷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분위기였고 뭐 호텔 안에 직원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인터뷰도 했고 그다음에 호텔 밖에도 나가는 게 좀 제한이 되긴 했지만 네. 뭐 앞에 대동강변까지 걸어갔던 그래서 우리 저 취재 기자들이 휴대전화로 찍어온 거 저희가 보도하고 그래요. 네네, 현장 생중계로 KBS와 실시간 중계하는데 같이 앉아 있었는데. 네, 생중계도 네. 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작년은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요. 재작년 2017년 4월에 그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이 평양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한창 ICBM 실험 발사하고 핵실험도 네. 하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저희 KBS 기자가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취재 전송, 영상 촬영 전송, 그다음에 어떤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연락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를 하면 한 뭐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지금의 상황은 얼어붙어 있다. 네. 그리고 좀 그런 어떤 의도도 좀 보였던 것이요. 지금 이런 국제대회라고 하는 어떤 계기, 이벤트를 통해서 조차도 지금은 남측하고 어떤 관계 개선을 하는 듯한 인상 보이지 않겠다. 네. 그런 의도도 좀 읽혔습니다. 의도가 보입니다. 네. 네. 방금 영상 잠깐 보셨지만 우리 선수들 들어왔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뭐 저희 선수들은 뭐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봐도 좀 더 거칠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쪽 선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고 또 그쪽에 작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말도 좀 거칠게 던졌나요? 북한인들한테.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선수로서 네. 뭐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당황이라기보다는 아, 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쪽에서도 뭐 경기를 졌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그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저희 경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잠 자고 먹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기량뿐 아니라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말을 아낄 줄 알아요. 심한 욕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경기 분위기를 전해드린 걸로 봐서는 이게 비긴 그 결과가 이기는 거 못지않게 우리 선수들에게는 그냥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굉장히 경기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요. 네. 스포츠에서 관중이 없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런 것까지 굉장히 큰 대회고 큰 경기인데요. 거기서 관중을 포기할 만큼 북한에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이 기자, 내년에 네. 북한 대표팀이 우리나라 옵니까? 일정이? 네, 일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월드컵 축구 2차에서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원정을 갔으면 이제 이번에는 홈으로 그렇군요. 불러서 네. 경기를 하는데 6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는 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오늘 귀국하면서 반드시 이제 이기겠다는 결의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기자 보기에 그때는 좀 호전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호영 기자 설명 수고하셨고요.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서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